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3대 라이카게 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라이카게 A는 4대 라이카게 A의 부친으로 특이하게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름인 A를 사용합니다. 4대 라이카게 A만 봐도 인지력이 아니면서 미수급의 차크라 양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구름마을의 라이카게의 위치에 올라간 만큼 그의 아버지인 3대 라이카게 A의 강함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또한 4대 라이카게 A처럼 뇌둔 차크라를 몸에 둘러 신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투하는 타입으로 그의 신체 능력은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대 라이카게 A는 구름마을 내에서 유일하게 미수와 단신으로 전투가 가능한 인물로 과거 팔미 규키를 단신으로 제압했던 존재입니다. 물론 미수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는 세계관 내에 매우 많습니다. 우치야 마다라는 사륜안의 환수를 이용해 구미를 제압했었고 초대호카게 센주 하시라마의 목둔 또한 구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의 특수한 능력을 이용해 쉽게 제압한 인물이 적지는 않았지만 3대 라이카게 A는 순수하게 자신의 신체 능력을 이용해 6탄전으로 미수를 제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3대 라이카게는 자신의 아들인 4대 라이카게와 뇌둔의 차크라를 이용해 전투하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전투하는 스타일은 약간 다릅니다. 그의 아들인 4대 라이카게는 신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후 레슬링 기술을 이용해 전투하는 반면 3대 라이카게는 단순히 손끝에 뇌둔 차크라를 모아 상대를 찌르거나 베는 아주 단순한 전투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손가락을 이용해 베고 찌르기만 한다고 얕볼 수 없는 파괴력을 가졌고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접을수록 남아있는 손가락에 더욱 강한 힘이 집중되어 손가락이 하나 남을 경우엔 팔미 규키의 꼬리와 뿔을 잘라내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손가락에 힘을 모아 찌르고 베는 기술을 지옥관수라고 부르는데 그는 그 지옥관수를 이용한 공격력과 뇌둔 차크라를 몸에 둘러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동시에 지녀 사람들은 그를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모두 가진 존재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능력을 지닌 3대 라이카게 A는 과거 위험에 빠진 구름마을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만명의 적과 3일간의 전투를 펼치다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를 패배자라 부를 수 없었고 본인 또한 그것을 수치라 여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A는 그 이전에 팔미 규키와의 싸움 중 생긴 가슴의 상처를 일생일대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4차 닌자 대전 때 카부토에게 조종당한 2대 치치카게 무로 인해 2대 미즈카게, 4대 카제카게와 같이 예토전생이 된 3대 라이카게 A는 포스만큼은 가장 카게다운 존재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토 전생이 된 다른 카게들을 보고 조종당한 상태라 그들과 싸우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3대 라이카게는 강자와의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대 라이카게 A는 카부토의 조종으로 인해 가하라가 이끄는 4부대와 전투를 치렀는데 그가 아무리 전투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지만 타인에게 조종당해 싸우는 현 상황을 매우 불쾌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구름마을 닌자들이 섞인 닌자 연합군들과의 전투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가하라가 자신의 아버지인 4대 카제카게 라사와 전투하면서 3대 라이카게까지 모래를 이용해 속박시켰는데 A는 가하라의 모래를 순수하게 힘으로 간단히 빠져나오고 연합군 진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연합군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2대 미즈카게와 3대 라이카게를 동시에 봉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에 3대 라이카게 A는 자신이 뇌둔을 사용하니 방어에 유용한 토둔술사를 앞세워 방패를 만든 후 풍둔술사를 이용해 공격을 가하라고 자신을 상대하는 공략법을 알려준 후 2대 미즈카게인 호즈키 겐게츠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카부토가 예토전생 시킨 4명의 카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예토전생 되어도 상대의 술법을 한번 인식해버리면 자동으로 그에 대응하여 전투하게 설계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대 라이카게의 약점을 알게 된 닌자 연합군들은 풍둔술사와 토둔술사들을 이끌고 A를 상대했는데 아무리 약점을 알고 있다 해도 A에게 그 어떠한 타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 누구도 뇌돈 차크라를 이용해 움직이는 A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고 그나마 테마리가 이끄는 풍둔반의 풍둔 그물망의 술법은 A의 속도를 웃도는 술법이면서 유우타를 먹였지만 그의 강인한 방어력을 완벽히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테마리는 자신의 풍둔 술법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과거 3대 라이카게 밑에 있던 구름마을의 닌자 도다이에게 지금 상대하는 3대 라이카게 A가 1만 명의 적과 3일간 전투 후 사망했단 말을 듣고 자신 이상의 풍둔술사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구미 차크라 모드의 나루토가 풍둔 나선수리검을 들고 나타났고 A는 갑작스런 기습에도 어렵지 않게 피했지만 나루토는 이미 그의 아들인 4대 라이카게 A를 만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정통으로 나선수리검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선수리검을 맞고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려 자신의 약점인 풍둔이면서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풍둔술법을 맞으면서도 말이죠. 그동안 자유의지로 상대의 술법에 대응만 하던 3대 라이카게 A는 카부토에 의해 자유의지까지 뺏겨 본격적으로 닌자 연합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전세가 역전된 상태였습니다.
있습니다. 나루토는 도다이로 인해 3대 라이카게가 과거 최강의 창과 방패라 불렸다는 말을 듣고 그의 몸에 생긴 상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도다이로 인해 저 상처가 과거 팔미와의 싸움에서 생겼다는 말을 듣고 미수옥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나루토는 연락반이기도 한 도다이의 도움으로 팔미에게 과거 3대 라이카게와의 전투에 대해 물었고 그 전투에 대해서는 팔미도 서로 기술을 거른 뒤 힘을 다해 앞으로 쓰러진 상태라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나루토는 그 말에 힌트를 얻고 미수 차크라 모드가 아닌 선인 모드를 이용해 3대 라이카게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선 수리검이 아닌 평범한 나선안을 이용해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때 나루토는 정면으로 A에게 공격을 가한 게 아닌 그의 공격을 피한 후 팔을 노려 자신의 가슴을 공격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3대 라이카게는 온몸이 박살이 났고 그 틈에 봉인반으로 인해 봉인당했습니다. 앞서 3대 라이카게 A는 과거 팔미 규키와의 전투로 인해 생긴 가슴의 상처를 일생일대의 수치라 여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처는 팔미의 공격에 맞아서가 아닌 자신의 기술로 생긴 상처였습니다. 나루토는 팔미와의 대화에서 앞으로 쓰러졌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 스스로 자신을 가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감지 능력이 뛰어난 선인 모드를 이용해 라이카게에게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3대 라이카게 A가 나루토의 나선 수리검을 맞고 멀쩡한 것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건 예토전생이라 버틴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원래 나선 수리검은 수십 수백만은 조끼 넘을 수의 바람의 차크라로 만들어진 작은 칼날들이 신체 외부를 포함해 내부의 모든 세포와 경락계까지 갈갈이 찌는 수법으로 과거 아카츠키의 카쿠즈 또한 이 기술을 막고 두 개의 심장이 소멸되었었습니다. 가히 세계관에서 최강의 풍둔 술법이라는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3대 라이카게 A는 나선 수리검을 맞고 온몸에 금이 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면 예토전생이 아니었어도 신체가 찢어져 피를 흘렸을지언정 그의 방어력을 뚫고 박살내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손가락 하나로 펼친 지옥간수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는데 똑같은 몸의 상태임에도 나선 수리검과는 달리 완전히 박살이 났었으니 그는 나선 수리검을 버티는 방어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 방어력을 뚫는 공격력까지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의 모든 영상은 최초 공개로 이루어지니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채팅을 치시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